서울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에 이어 서울 동부구치소와 동부보호관찰소도 문정동 이전을 완료했습니다. 바야흐로 문정법조단지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. 서정암 기자입니다. 서울 동부구치소와 동부보호관찰소가 문정동 이전을 완료했습니다. 지난달 법무부는 두 곳의 신축 이전 기념식을 열어 문정법조단지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. 서울 동부구치소가 터를 옮긴 건 1977년 가락동에서 성동구치소로 문을 연 이후 40년 만입니다. 서울 동부보호관찰소는 이름도 친근하게 바꿔 서울 동부준법지원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. 이로써 문정동 일대의 법조단지 계획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이 모든 법무행정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법조타운이 됐는데요. 이런 법조타운이 앞으로 법무행정의 발전에 아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. 문정동 일대에도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습니다. 법조단지 조성 효과로 변호사, 법무사 사무실이 대거 이전했고 상업시설과 주택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또 근처 문정산업단지와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앞에 보시는 문정 지식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이 있습니다. 이 산업의 행정에 또 법무행정의 서비스를 많이 받으리라 보고요. 우리 송파구로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서울 동남권 발전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문정동. 이번 법조단지 완성으로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암입니다.